제주도에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에 갔을 때 사실 혼자 여행을 떠나본 게한 8년 이상 된것 같아요. 와, 잠깐만, 갑자기. 아, 저기, 아, 저기. 머리 숙여, 아니, 저기. 아, 갑자기. 아니, 지금 눈물 흘리세요. 지금 눈물 흘리세요. 이게 왜? 아, 지금 왜 눈물 흘리세요? 요리하고 이게 무슨. 요리 상상하시라니. 혼자 여행을 왔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것도 잠시 바로 가족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을 때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유채꽃을 또 카레로 표현을 했고 또 예. 이거 그 뜻이 유채꽃이에요. 네. 아, 여기 새우가 들어 있어요, 지금. 갈아 가지고 저희가 예. 아. 짭짤하죠? 왜? 네. 손이 가요 있잖아요. 진짜 시장에서 파는 건새우를 갈아서 저희가 예.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와, 설사. 맛있죠? 맛있죠? 김치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대박. 예. 괜찮죠? 사실 김치가 들어간 건데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아 진짜요? 메인 요리를 먹어볼까요? 저희 이제 수제비 안에는 또 치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치즈는 이제 그 매운맛을 약간 잡아주고 부드러움을 주는. 네. 맛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카레랑 묵은지랑 네. 굉장히 언밸런스 할것 같으면서도 네,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카레는 언밸런스 할 것 같으면서도 언밸런스. 왜 하필 유채꽃을 왜 보셨을까요? A급 재료를 사용한 B급 잡탕 같은 느낌이에요.